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용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항로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과열된 투자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신대륙을 개척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네. 저 용산구 한남동 653-79에 네. 투룸을 지금 6억 8천에 매입해도 되는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 목적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투자용이요. 투자 목적으로 한남동의 주택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역시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투자용 투룸 6억 8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한남동이 투룸 같은 경우에도 7억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혹시 지금 이 금액은 정확한가요, 혹시? 아, 금액은 정확해요. 아, 그러면 혹시 층수가 다른가요? 뭐 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1층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 있을까요? 4층 건물에 네네. 1층이에요. 아, 그렇죠. 1층 네. 개념이라면 가능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7억대의 투룸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전세와의 갭 차이가 대략 1억 미만 정도 나올 텐데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갭은 한 8천 정도 돼요. 8천 정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세대의 갭 투자를 들어갈 때는 1억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게 옳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특히 용산이라는 호재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남동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 위치가 이렇게까지 비싸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투룸 빌라에 6, 7억을 하냐? 지금 우리 동네 아파트는 6, 7억도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의 큰 호재 여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돈을 넣고 아웃풋에서 얼마만큼 뽑아내냐 이런 개념을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 1억 가까이 지금 말씀하시길 8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천이라는 가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억 6천이 됐어요. 조금 전에 상담해드렸던 것과 똑같은 개념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게 차익이 8천을 넣고 1억 6천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매매가가 조금 전에 매매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6억 8천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매매가가 얼마라고 네. 하셨죠? 6억 8천이요. 6억 8천, 그렇죠? 네네. 그럼 6억 8천에서 1억 6천이 올랐다. 8천 정도가 더 올랐다. 그럼 6억 8천에 매매를 했을 때 1억 6천의 차익을 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번 돈은 8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기간을 볼 때는 오히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작은 참깨가 구르는 것하고 큰 호박하고 이 두 개가 구르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참깨가 구르는 것은 금방금방
어떻게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호박이 구르는 이 여파만큼은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10년씩, 20년씩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데 투자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투자는 누구나 하는 거고 오히려 한 4년, 10년 안쪽에 해가지고 어떻게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조금 더 굵직굵직한 것보다는 갭 투자도 뭐 5천 미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서울 내부에서 호재거리가 있는 곳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찾아보는 것은 우리 알토마토 방송도 한번 쭉 시청해 보신다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많은 정보를 주실 테니까 한번 꼭 시청을 해보시면서 한번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2030 플랜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토지 투자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습니다.